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깨 질환이 의심되거나 걱정된다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간단한 운동으로 각종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쪽 끝을 어깨 위에 올려줍니다. 팔꿈치가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어깨를 돌려줍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돌려줍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어깨 높이로 수평을 유지하며 안으로 뻗어줍니다. 반대쪽 팔을 수직으로 굽혀주고 뻗은 팔에 팔꿈치를 눌러주어 어깨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머리 뒤로 접어 올려줍니다. 반대편 손으로는 팔꿈치를 잡아당겨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정면을 봐줘야 어깨와 견갑골 라인까지 스트레칭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엉덩이 뒤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굽힙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며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위로 올려 손바닥이 밖을 향하도록 깍지를 껴줍니다. 몸 전체의 근육을 늘린다는 기분으로 위로 쭉 잡아당깁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깍지 끼고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줍니다. 등은 둥글게 말아주며 뒤로 밀어내면서 양손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 뒤로 수건을 잡습니다. 등 뒤로 수건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줍니다. 이때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무리한 어깨 사용은 어깨 주위 구조물의 뭉침, 통증 등을 유발하고 그러므로써 어깨 관절 운동 제한, 어깨 충돌 증후군 등이 올 수 있으며 심하면 회전근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바르지 않은 자세 또는 오랜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어깨 근육 뭉침, 통증 등을 예방하고 어깨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 또는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어깨 질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활기찬 생활을 누리세요.